일을 시작할 때에는 만일의 경우 손을 뗄 계획까지 미리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고라니 등에 올라타는 듯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지에 빠지게 합니다. 선정에서 말하기를 배고픔은
잘못을 말하기 어려우면 다른 일을 비유로 들어 일깨워 주어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급히 서둘지 말고 다음에 다시 기회를 만들어 일깨워 주어야 한다.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얼음을 녹이듯이 이어진 즐거움이 아니면 오래가지 못한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모두 맞춰와 그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한 후에 얻은 행복이라야 오래 걸릴 수 있다. 또 의문을 품어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있는 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 의문과 믿음을 서로 비교 대조하고 충분히 생각하여 얻은 지식이라야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좋아하고 재앙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애써 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며 애써 피한다고 해서 재앙이 멀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즐거운 마음을 기르면 행복이 찾아오고 남을 한 걸음 물러선 것이 모두와 크게 관계할 수 있는 깨달음이다. 만약에 엄격하기만 해서는 안 되면 적당히 너그러워야 합니다. 이만큼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스스로 자랑하면 아무 가치도 없게 된다. 또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깊이 울어진다면 그 죄는 남김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대속을 벗어나는 일은 이미 파대에서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여 명예와 지위를 얻어 사는 것만이 즐거운 일인 줄 알고 명예나 지위도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는 무명인사의 지극한 즐거움은 알지 못한다. 또 가난한 생활을 걱정할 줄만 알지 이대로 불태워버리고 인색하고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은 참 얼음과 같아서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얼어붙게 만들며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고인 물이나 썩은 나무와 같아서